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환관들에 의해 몰락하기 시작한다. 이때 혼란한 난세를 듣다 천하를 삼키려는 자가 나타나는데 군주님! 괴한들에게 습격당하셨다는 어서 여기를 벗어 좌측의 이동 패드를 이용해 장수를 이동해주세요. 습격이에요! 공격 버튼을 터치해 공격하세요! 생각보다 적의 머릿수가 많아요. 스킬을 사용해 적을 한 번에 제압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군주님! 좌측의 장수를 터치하면 태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스킬인 만큼 사용 시마다 태그 게이지가 소비돼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끝이다! 황색의 한 온 천하를 다스린 내 지각도를 받아 백차라 이놈들! 저승에서 만나면 술이나 한잔 합세. 무사히 도착할 급한 상황에 제 속에 갑작스러운 제위에 이제 군주님과 장수는 크게 제가 상정 연주를 시작하겠사옵니다. 축하드려요 군주님. 등용된 장수 모든 일 이제 건설 배치된 장수 정말 자 이제 즉시 완료. 농지가 농지는 농지에서 획 그럼 농지를 모든 일에는 농사를 농지에서 군주님 군주님을 수, 아직 그 수가 적 전투 버튼을 군주님 처음 뵙기 군주님께 저 황건적은 이곳에서는 전장 장수 교체 이제 출전 중 대의를 기해 군주님 제가 중요한 걸 잊어먹었네요. 직접 장수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 전투로 쉽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자비는 없다. 이 선물을 그리웠나요? 상대는 누구냐? 이 음식은 어떠신지? 내가 시킨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 첫 승리를 축하 군주님 장수 정
장수의 장비가 빛난 장비를 장비의 강화 제 여유 또 강화 우와! 장수가 가지 이번 승급번 어때요? 군주님 노식 그럼 승급 전장을 선택 내 백성을 위해 군주님, 장수의 공격 중에 오른쪽 아래 버튼이 반짝거리지 않았나요? 일반 공격의 마지막에 맞춰 터치하면 강력한 연참 공격이 발동돼요. 연참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하면 최대 5회 공격 속도가 상승한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강력한 연참 공격을 연마해서 필승하세요. 하늘의 심판을 받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진리를 귀 기울이세요 이 음식은 어떠신지 제가 쉬워 보였나요? 군주님 고생하셨어요. 군주님의 활약을 보내주신 진금 장수를 진급하기 진급 경험치는 필요한 지 장수의 진급격 진급은 승계지 진급한 무작위 무작위 감사하게 그럼 군주님의 대의를 위해 잘하셨어요 군주님 전장을 선택해주세요 대의를 위해 장판교의 장비가 바로 나다! 이 선물을 그리워하네요. 이 음색을 느껴보시죠. 제가 쉬워 보였나요? 대승을 축하드립니다. 군주님, 이제 저는 이만 어디냐, 꼬마들아.
전하 위안이 합류한다. 바람이 부는군. 짜릿짜릿한데.